성관계는 부부의 친밀감이나 결속감이나 한 팀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사랑의 행위만으로 집을 지으면 그거는 이렇게 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를 사용하죠.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부부관계가 사랑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없어지면 서로 무시받는 기분이 들고 성적 긴장이 쌓이면 거칠어지고 화가 나고 상대한테 굉장히 모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배정원입니다. 결혼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결혼은 이상적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 협상하면서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또 섹스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뭐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심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심이체이면서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안 싸우시는 게 좋고 싸우실 때는 잘 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요 생물학적인 차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이 정자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1초에 1000개씩 만들어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한 달에 한두 개의 난자를 성숙해서 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이 그 생식에 있어서 좀 더 노력 혹은 또 더 많은 걸 드리는가 하면 여자가 좀 더 많이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는 뭐 사정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자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수정란을 임신해서 9개월 반을 임신을 유지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심리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그 성생리가 다른 동물들하고 좀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남자들은 발기할 때 그 이 성기로 피가 이렇게 충혈이 돼갖고 강직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삽입 섹스를 해서 수정을 하는 다른 동물들은 뼈가 있어서 발기할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남자는 그리고 또 몇 마리의 고래는 몇 종류의 고래는 그렇게 그 페니스 성기에 음경에 피가 몰려 들어가서 충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발기하는데 불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남자와 달리 남자는 죽을 때까지 그 건강하면 정자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상대가 젊으면 아기를 계속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처드 기어라든지 안소니 키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유인데 여자들은 생물학적인 그 생식의 나이가 있죠. 그래서 49에서 51 정도 되면 폐경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는 난자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경기는 사실 모든 동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포유류 중에서도 가까운 침팬치도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침팬치조차도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폐경기는 인간 여자하고 또 역시 몇 종류의 그 고래들만 폐경기를 갖게 되는 그래서 섹스를 거부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성생리가 다르고 또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다른 부분 때문에 성심리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살아오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자극받는 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호르몬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어떤 작용에 대해서는 꽤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뭐 공격성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성취욕구라든지 혹은 호기심이라든지 도전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성욕을 부
부추기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있고 작용이라고 하면 여자들의 에스트로겐은 아직 그렇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 가임기의 여자와 에스트로겐이 거의 안 나오는 폐경기의 여자의 변화를 보면 아마 피부의 윤기라든지 혹은 뭐 눈빛의 촉촉함이라든지 입술의 도톰함이라든지 뭐 또 뭐 가슴이라든지 혹은 머리카락의 윤기나 머리카락의 풍성함 같은 거를 보면 에스트로겐이 훨씬 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폐경이 지나면 굉장히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좀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에스트로겐의 작용으로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섹스가 없으면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대화와 관심이 없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자나 여자나 섹스하고 사랑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사랑하면 섹스하고 싶고 섹스하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생리적으로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크게 발기되자마자 섹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불응기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정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발기될 때까지 이렇게 성욕이 올라올 때까지 그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런 불응기가 있는데 이 불응기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짧고 나이가 들수록 길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흔이 좀 넘어가면 45 정도 되면 왜 빨리빨리 사정하고 나서 금방 다시 재관계를 다시 관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와 달리 사정이라는 어떤 그 오르가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입니다. 물론 사정하고 오르가즘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많은 남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면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남자들의 섹스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삽입 중심으로 좀 더 많이 그 이 무게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MO보다는 삽입해서 피스톤 운동하고 사정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남자들도 성생리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심리적인 것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할 때 훨씬 더 극대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여자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줄 때 같이 흥분이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자는 남자와 달리 사실은 삽입보다는 애무가 더 중요하고 애무로부터 오르가즘으로 이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처럼 발기되자마자 섹스가 가능한 게 아니라 여자는 굉장히 천천히 준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섹스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을 때 여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애무를 통해서 여자를 흥분시켜서 같이 만족을 느끼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한 20분의 애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애무하고 삽입할 때 남자들이 자기가 발기되고 여자가 이렇게 지레기 나오기 시작하면 삽입한다라고 하는데 지레기 나오는 건 충분히 흥분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입은 여자가 지금이라고 얘기할 때 삽입을 하셔야 오르가즘을 같이 느끼거나 여자에게 오르가즘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응기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여자가 그 한 번의 섹스에서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그 자극을 안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때 또 다시 자극을 주면 다시 올라가고 자극 안 하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그 잔잔하게 오르가즘을 이렇게 막 느끼기 때문에 이 뭐 잔잔하다기에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건 물결 무늬의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지 오르가즘의 정도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르가즘을 그렇게 여러 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한 번에 20번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는데 20번을 느끼나 한 번을 느끼나 어쨌든 오르가즘은 첫 번째 게 제일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멀티 오르가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애무가 삽입보다 훨씬 더 여자를 흥분시키고 오르가즘으로 갈 수 있고 성감대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할 때 남자들은 애무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적으로 만족을
이렇게 흥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여자들도 삽입을 원하게 됩니다. 이거는 생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삽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오르가즘과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자도 예민합니다. 남자는 굉장히 둔감하고 삽입 섹스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의 몸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의 많은 부분이 예민하고 젊을수록 더 예민하죠.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성감대는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민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람이 어디가 예민하지? 이렇게 하고 차 탐구해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섹스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섹스가 끝나면 여자를 좀 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락틴하고 옥시토신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스킨십을 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애착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데요. 이때 남자들은 사정을 하고 나면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수면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막 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는 비너스와 마르스의 섹스 후의 그림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마르스는 섹스가 아마 끝난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 떨어져 있고 비너스는 굉장히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반인 반수의 꼬마들이 지금 계속 마르스에게 나팔을 불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비너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이 보카치오가 신혼 부부에게 선물한 서랍장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신부가 잠들기 전에는 먼저 잠들지 마라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더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섹스하면 남자가 좋아, 남자가 더 좋지, 여자가 더 좋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제우스와 헤라도 그거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높은 두 신도 섹스하면 네가 더 좋지 막 이러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라가 절대로 지지 않으니까 제우스가 테레시아스라는 존재를 불렀어요. 사람은 아닌데 뱀들이 교미하는 걸 어렸을 때 방해를 해갖고 그 저주로 반은 여자로 살고 반은 남자의 몸으로 살았던 그런 존재인데 그 테레시아스한테 어떨 때가 제일 좋았어? 라고 얘기하니까 잠시도 뭐 망설이지 않고 여자일 때 9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스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좀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연의 섭리로 여자가 그 섹스를 통해서 치러야 되는 보상이 남자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여자가 섹스를 계속하게 하려면 섹스에서 얻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보상이 더 컸어야 아마 섹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0점짜리 섹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횟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적인 게 더 중요하고요. 상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잘 알아야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상대가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때 상대의 마음을 더 살 수 있는 것처럼 상대가 어떻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뭐 섹스는 안 하지만 부부관계를 안 하지만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 대화는 대부분 비즈니스 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뭐 애들 얘기, 뭐 애들 성적 얘기, 학교 얘기, 돈 얘기, 집 얘기 혹은 뭐 원가족 얘기 뭐 부모님들 얘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즈니스 대화예요. 경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내가 어떤지 내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부부 간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당신하고 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나 요즘 좀 외로워. 나 요즘 좀 당신이 나를 요즘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슬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당신을 볼 때 내가 요즘 설레는 거 알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불만을 말할 때도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고 그 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늘 감사를 표시해야 그 결혼이 좀 행복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거리를 피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안 싸우는 부부보다는 잘 싸우는 부부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잘 싸우려면 그때 그거 가지고 문제, 그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전에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아야 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잠깐 분리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딴 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잠깐 나가서 30분쯤 이렇게 바람을 쐬고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때 너, 나 이렇게 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부부가 훨씬 더 관계가 좋게 유지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도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그래 왔어. 혹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뭐 똑같은 일이 있었지.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혹은 당신 엄마랑 똑같아. 이렇게 원가족을 끌어오거나 이런 것이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이란 부부관계가 부부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항상 옆자리에 앉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 요리를 하고 밥을 차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배우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이는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로 크면 독립하는 그런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가장 부부로서 가장 오래 같이 가야 될 사람은 내 배우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공동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따로 또 가치가 잘 되는 부부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옆에 있으려고 하고 너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또 가치를 현명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5대1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쁜 얘기를 했으면 한 번 뭔가 비난이나 혹은 뭐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다섯 번의 칭찬이 있어야 상쇄가 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존댓말을 쓰면 싸울 때도 좀 훨씬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만큼 인간을 성숙시켜주는 게 없다라고 데이빗 슈나츠라는 박사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처럼 사실 정말 좋은 결혼으로 가려면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전 과정을 볼 때 결혼해서 살아가는 전 과정을 볼 때 제일 이혼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두 번 정도 되는데요. 그때가 결혼해서 4년 정도까지가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독립시키면서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뭐 한 1910년대에 추월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황혼이혼이 더 많아졌고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너무 길어졌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결혼시킨 후에 독립한 후에 몇 년 더 살다가 손주 보고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애들 독립시키고도 거의 그 정도를 더 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경하는 원인은 일단 경제적인 원인도 되게 크고요. 성적인 원인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부부관계가 없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기 때문에 섹스리스가 되면 결국 조그만 충돌도 굉장히 크게 부딪힐 수가 있어서 성적인 차이로 헤어지지요. 그러면서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적인 차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사실은 사랑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 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늘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비포 앤 애프터로 강의 듣기 전과 강의 듣고 나서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한 영화를 봐도 나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와 이 진도를 맞추려면 계속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매력은 신비감이 있을 때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에서 너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벗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력을 빨리 잃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몸에 대한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남자는 일단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0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욕구가 좀 없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하고 일일에 치여 있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그러면 성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부부가 소파에 앉아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따로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서 재밌는 거 그냥 보고 자극적인 거 보고 그냥 웃으면 되는데, 이 부부관계는 서로 맞춰가면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피곤한 일이 되면 성욕은 더 안 생기고 부부관계를 자꾸 피하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발기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발기라는 건 테스토스테론보다는 피돌기가 더 많이 작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왜 흥분되어야만 발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진다는 게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남자들이 발기장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상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 것 같으세요? 사실 그 내 파트너하고 의논하고 의학 전문가랑 의논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80%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도 안 주는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가짜 약을 막 사 먹기도 하고 몸에 좋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음식을 먹고 다니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발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피돌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중년이 되면서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폐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9에서 쉬운 하나가 되면 폐경이 일어나는데, 이때 남자들은 서른이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지만 여자는 그냥 이렇게 바닥을 쳐버려요. 그래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성욕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질 건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 성관계를 할 때 질이 건조하기 때문에 윤활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빡빡하고 아프고, 그래서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확 더웠거나 더웠다 추웠다 이런 것들이 그 계속되고, 그리고 식은땀이 막 나고 잠이 잘 안 오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내 아내가 고 나이 정도 돼서 폐경 증상을 겪고 있으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때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이 여자가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이 변하면서 뭔가 변한 것 같은, 되게 거칠어지고 대담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면 폐경기를 좀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관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관계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섹스, 삽입 섹스만이 아닙니다. 성관계의 시작은 눈 마주치고 이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손만 잡고 잤어도, 껴안고만 잤어도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했다면 멋있는 섹스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섹스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와 결혼관계의 만족도를 봐도 주 2회 성관계를 하는 부부는 1회 이하 성관계를 하는 부부보다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금슬이 좋은 부부는 보면 압니다.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얼굴에 윤기도 돌고 훨씬 좀 긴장되지 않았어요. 더 잘 웃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섹스리스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안 하는 부부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관계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더 나빠지고 성관계가 나쁘면 부부관계는 더 좋지 않아진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부부의 친밀감이나 결속감이나 한 팀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전에 어떤 프로에 나갔더니 MC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과 섹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뭔가 맛있는 걸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뭐 뭘 도와주고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한 가지 한 가지 행위겠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사랑의 행위만으로 그 벽돌만으로 집을 지으면 그거는 이렇게 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트를 사용하죠. 넘어지지 않게 바로 섹스가 여러분 부부관계가 사랑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없어지면 서로 무시받는 기분이 들고 성적 긴장이 쌓이면 거칠어지고 화가 나고 상대한테 굉장히 모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섹스는 일단 커플을 결속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암이나 심장마비의 확률을 이렇게 낮춰주고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생률도 낮춰줍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견도 성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금방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무를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스트레스도 해소되죠. 그리고 일단 노화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젊어지는 게 미덕인데 젊어 보이는 게 미덕인데 섹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규칙적으로 하는 부부는 안 하는 부부보다 적어도 10년 정도 그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통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 섹스를 멋있게 하고 나면 생리통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요. 뭐 요통이나 뭐 혹은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향상되죠. 그래서 이제 섹스리스를 막으려면 일단 각방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실 조명을 좀 바꿔서 너무 적나라한 그런 모습보다는 그 약간 부분 조명을 이용해서 상대한테 집중하게 하는 게 좋고 오렌지빛 조명이 상대의 몸을 또 예쁘게 보이게 해요. 길게. 그렇기 때문에 침실 조명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호텔에 가면 좋은 호텔에 갈수록 조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상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요. 수면바지 같이 뭘 많이 입고 자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스킨십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앉을 때도 좀 기대 안고 손을 좀 많이 만지고 어깨를 감싸서 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좀 좋게 하고 터치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섹스로 갈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늘 똑같은 그런 익숙한 방법보다는 체위나 장소를 바꿔서 여행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멋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면 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소도 좀 바꿔주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성욕이 너무 없거나 혹은 뭐 발기 잘 안 되거나 혹은 오르가즘 잘 안 느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하고 상담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몸에 대한 얘기, 육체에 대한 얘기, 육체가 변하지만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린 것 같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집니다. 자잘한 로맨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주 하는 스킨십, 서로에 대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한 팀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